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에는 빙과류나 팥빙수 등 여름 식품 인기가 특히 많았습니다. 작고 간편해진 제빙기도 많이 출시돼 직접 얼음을 갈아 팥빙수를 해먹는 가정도 늘었습니다. 하지만 물을 얼리고 이 얼음을 다시 가는 일은 손이 많이 갑니다. 최원석 스노우폴 대표는 좀 더 간단하게 얼음을 갈아 팥빙수를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 10여 년 만에 제품을 개발했습니다. 큐빅 얼음을 갖다가 이제 빙사기로 갈아서 쓰는 방식이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시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요 기계에 대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요. 순간 재빙과학이라는 특허 기술로 물을 영하 25도로 급속 냉각시킨 뒤 이를 바로 가루얼음으로 생산해냅니다. 물이 가루얼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은 단 70초. 전기와 물만 가지면 바로 얼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제품은 10시간 정도를 1,000원가량의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루얼음이라는 특성상 얼음을 갈았을 때보다 입자가 더 곱고 부드럽습니다. 이거는 영하 20도에서 얼음을 얼립니다. 그 얼음을 얼리자마자 바로 또 블레이드 칼날로 이제 그 얼음을 갈아내서 눈 같은 얼음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거든요. 그래서 입자가 각얼음보다 뭐 큐빅 얼음보다 작기 때문에 더 빨리 녹는다. 뭐 이런 그 선입견을 갖고 계신데요. 어느 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두 배 이상의 낮은 온도에서 얼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절대 빨리 녹거나. 최 대표는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국내 판매에 하반기에는 해외 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현재 동남아 여러 나라와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. 철 눈을 볼 수 없는 동남아 쪽이 가장 뜨겁습니다.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라든가 태국, 베트남, 필리핀 쪽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를 뜨겁게 땀을 뻘뻘 흘리는 다음에 나와서 눈으로 이렇게 몸을 차갑게 우리나라 그 온수 냉수 그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.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계를 그 사우나 이후에 바로 몸에 바르기 위해서 사간 게. 국내에서는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과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 이 제품을 납품 중입니다. 이 제빙기의 가루 얼음은 또 체육관 등에서 근육통을 완화해주기 위한 선수들 마사지용과 대학에서 각종 시료 보존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.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.